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훔볼트 일렉트로닉스 이펙터를 추가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프리서버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서버는 극도로 투명한 프리앰프로 스톤박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헤드룸을 제공하며 동시에 연주자의 톤을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또한 LED 오버드리븐 섹션과 보다 압축된 실리콘 개인 단계가 포함된 독립적인 클리핑 단계를 통해 두 개의 추가 오버드라이브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글을 프리앰프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얘 이 회사의 정체성이 이제 이 페달에서 나오네요. 와, 그러니까 뭐 볼륨도 볼륨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젤란을 이제 오버드라이브 연주하면서 오버드라이브를 출발한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에 집중된 이제 페달인 것 같다고 네. 했는데 확실히 이 지금 크랭크업 그쵸. 사운드죠. 지금 크랭크업 사운드 나오고 있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총 씨랑 둘이서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풀크랭크업 된 이 앰프 특유의 그 질감이 있어요. 그거는 이 앰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사운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이 드라이브나 프리앰프 계열의 이펙터들에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운드인 것도 분명합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훔볼트의 이펙터 같은 경우는 앰프 사운드와 이펙트 사운드의 경계를 잘 허물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네. 같은 노브 세팅에서 토글 스위치를 밑으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그나마 좀 오버드라이브 소리 같은 게 나죠. 근데 하지만 지금 그래도 그 크랭크업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같은 세팅 상태에서 위로 웜! 웜! 아니 뭐 알겠는데 볼륨이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이건 좀 볼륨 너무 높여볼까요? 네, 너무 내려갔네요. 오우, 이거는 웜이 아니라 스몰인데. 아, 요거는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이 토글 스위치를 연주하는 동안에 발로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빠르게 허리를 숙여서 토글 스위치를 전환을 해서 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 정도 볼륨 차이가 난다면 의도한 프레이즈가 아닌 이상은 같이 쓰기는 힘들다. 이 노브 세팅에 따라서 사운드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노브 세팅이 있을 텐데 노브 세팅을 해놓고 이걸 웜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볼륨이 반 이상 깎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는 없고 각 모드별로 따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네요.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제품 자체도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고요. 프리앰프 모드에서 사운드를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량을 많이 높여볼게요.
일품이네. 이 소리는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뮤지션의 새로 출시된 앨범을 들었는데 아 명곡이야. 앞에가 쫙 명곡이고 14번 트랙까지 딱 듣고 어 뭔가 샌리스트엔 안 나와 있는데 CD가 넘어가 다음 걸로. 그리고 15번에 보너스 트랙이 있어요. 보너스 트랙에서 이제 로우파이한 사운드로 이제 기타 어쿠스틱을 치면서 보컬 노래하는 그런 트랙들이 가끔 숨겨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웜이라는 거는 그런 트랙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프리앰프 모드로 했을 때 이미 이 이펙터는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이펙터를 구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모드의 모든 욕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 하나로 끝났어요. 요거 하나로 끝났고 요 나머지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보너스 트랙 같은 보너스. 느낌으로 접근을 네. 하신다면은 참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이펙터 타임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고 나서 후반에 이 사운드가 깨지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볼륨 조절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냐면 같은 이펙터에서 모드를 변경했을 때 어떤 건 볼륨이 확 줄고 어떤 건 확 늘어나요. 이게 굉장히 이펙터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다양한 이 사운드 메이킹 된 이 이펙터의 데모를 들어보다 보면 볼륨이 정말 잘 조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운드는 더 뭐랄까 멋있게 들릴지는 몰라도 판단을 할 때 나는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런 소리였는데 이게 사고 보니까 볼륨 차이가 심하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펙터 타임즈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저희도 실제로 실수를 몇 번 했었잖아요. 네? 뭐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그 해외 리뷰로 뭐 이 이펙터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진행을 시켜보자 했더니 왔더니 그런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믹스를 많이 하고 이미 그 녹음해 가지고 후 보정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이미 그 이펙터로 그런 소리를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본질적인 소리는 사실 아니었다. 이미 너무 MSG가 많이 들어간 소리였고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는 거는 뭐 그냥 저희 페달 보드에 있는 그 다른 이펙터 조합 정도. 그리고 EQ도 늘 똑같고 뭐 기타만 한 번씩 좀 바뀌는데요. 사실 뭐 앰프랑 이 세팅이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이제 뭐 격차가 엄청나게 날 거라는 거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팩터가 지금 보여주는 이 색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에 맞습니다.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져 있고 프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힘이 있는 이펙트였습니다. 은총 씨 먼저 프리서버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프리앰프 맛집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네요. 프리적인 것들 앰프 크랭크업적인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의 자양강장제. 뭔가 이 바카스, 몬스터, 핫식스 또 뭐 있죠? 레드불 이런 거를 때려 마셨을 때처럼 힘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밀어붙이는 힘만큼은 여타의 다른 브랜드들과 네.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홈볼트의 이펙터들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간 드라이버와 프리앰프를 다뤄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리버브를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